이제 6호효를 보겠습니다. 127쪽. 유고는 걸부 교연이 위하면 길하리란. 유고 당태 유지시하야 거군이하니 허중이 위부신지상이라. 인군이 지묘수중하야 이부신으로 접어하즉 하역신기신성하야 이사오상하라니 상하부신상교야라. 이유 거존미하님 당태유지시하야 인심이 안니하노니 약천상유순즉 능만이생의라. 고로필미여즉기리니 위연은 요 위엄지비야라. 기이유 화부신으로 접어하야 중지열종하고 우요 위엄하야 사지유외면 선처유자야님 길가지의라. 대유지세의 유순이 중하야 이처중이하고 허기이응구이지현하야 이상하 귀지하니 시기에 부신지 교야람 연이나 군도 귀강하야 대유적패니 당이위제지 즉기리람. 고로기상점이여차님 역회사야람. 상알골부교연음 신이발지야오. 일인지신이 조기발상하지지야람. 위여지기는 이무비야세람. 하지지는 종호상자야니 상이 이부신으로 접어하직 하역 이성신으로 사기성구로 골부교연이 유상유부신하야 이발기하부신지시하니 하지종상이 유향지응성야라. 위여지소이 길자는 위약무 위엄즉 하이마니 무케비야니 위무공외 비상지도람 비는 미비상지부채야람. 대유적 인장이지 무외비지심이라.
이런 때는 입장이 어떨까요? 이제 대유괴인데, 대유괴의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자질은 유약한 여왕이에요. 거기다가 또 중도를 지키고 밑에 또 늠름한 그 구의효가 받치고 있잖아요. 유고는 걸부교연이 잘못하다가는 휘둘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걸부교연이, 그러니까 그 걸부교요라는 말하고 위여라는 말하고 두 가지 내용이 겹쳐 있는 거예요. 걸부는 그 믿음이, 붓자는 믿을 붓자니까 그 믿음이 교여. 교여라고 할 때는 사실은 교자 한자만 넣어도 될 텐데, 사귄다는 것은 혼자 사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믿음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믿어주면 아랫사람도 또그 믿음으로 윗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교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될것 같아서 잘못하면 휘둘리니까 위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위엄을 갖추고 있게 되면 기랄 것이다. 잘못하면 잘해주고 잘해주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주다 보면 당하는 거예요. 유고 당 대유지시하야 유구효가 대유의 때를 당해서 거 궁의연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니 허중이 위 부신지 상이라. 허중을 끌어낼 수 있지요? 이허중이니까. 입궤에서 여기 삼궤에서 이제 삼궤가 입궤인데 가운데 있으니까 허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허중이 위 부신지 상이라. 그것이 바로 부신의 상이다. 왜 부신상이 나올까요? 자기 속에 다른 욕심, 사사로운 마음, 다른 선입견, 이거를 배제하고 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허중. 네. 인군이 집유 수중하야, 그 임금이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수중, 중, 속마음을 지켜서 이 부신으로 접어하즉, 그 믿고 믿음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면 하역 진기 신상하야 아랫사람들도 또한 그 믿을 신자와 정성성자, 참될 성자지요. 믿음과 참됨을 다하여서 이 사어상 하나니 그것으로 윗사람을 섬기게 되나니 상하 부신 상교하라. 이렇게 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부신으로 상교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이유 거존이 아니, 근데 유순한 작품으로 임금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니 당 대유지시하야 대유의 때를 당하여서 인심이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고 이자는 이게 소울이 여길 이자예요. 소울이 여기게 되나니 약 전상 유순이면 만약에 오로지 유순한 것만을 숭상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라고 생각한다면 능만이 생기라. 업신여길 능자, 업신여길 만자예요. 능만이 거기서 발생하게 될 거다. 남한테 깐보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고로 필위여즉 기리니 반드시 위엄이 있는 듯 처신을 하면 기랄 것이니 위여라는 말은 유위엄지 위하라. 위엄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기이유하 부신으로 접어하야 이미 기자를 썼네요. 이미 유화 부신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접대해서, 대접해서, 중지 열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뜻이 기뻐서 따르고, 우유 위엄하야, 그런 중에도 위엄을 갖추어서, 사지 유에면
그들로 하여금 그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 외자잖아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선처유자야니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부호가 처신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 길가치라 기람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지. 대유지세에 유순이 중하여 대유의 세상에서 유순으로 중도를 지켜서 이처 존이하고 그존 위에 처하고 허기이 응구이지 현하여 자기 속마음을 피워서 자기 사사로운 마음을 피워서 저 구의효의 현명한 사람에 응해가지고 상하 귀지하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귀지라는 말은 귀의한다, 기댄다, 의지한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 시기 부신지 그하라. 이것이 바로 부신으로 사귀는 것이 된다 이거죠. 연이라 군도 귀강하야 그렇지만 임금의 돈은 강한 것이 귀함이 돼서 태유즉 폐하니 너무 부드럽다 보면 폐단을 낳게 되잖아요. 당이 위재지즉 기니라. 그러니 마땅히 위엄으로 부지하게 되면 즉 위엄으로 처신을 하게 되면 기랄 것이다. 고로 기상점이 여차하니 역기사야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으니 또한 경계로 한 말이다. 거기 128쪽에 그 중계장시왈출을 좀 잠깐 보시죠. 중계장시왈 유고 위 대유지주. 유고는 대유의 주인이 있고 이체 중허 이익계의 그 본체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걸부지 상이다. 거기서 걸부의 상이 나온다. 유득 존위 상하 응직으로 이 부드러운 그 유고효가 존위를 얻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다 서로 호응을 하기 때문에 교여라고 했다. 이 아지 성심이 발피지 성심. 이 나의 참된 마음으로써 저 사람의 참된 마음을 발 끌어낼 수 있게 되니 자기 소위 부교야, 교부야. 이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사귄다는 말이다. 연이나 그러나 당 대유 해내 부서지 시에 인심 이지 왔니 하야. 그렇지만은 이 천자가 돼가지고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태평한 때가 되는 거잖아요. 전쟁의 위협도 없고 그럴 때는 인심이지 왔니? 사람들 마음이 쉽사리 느그러지고 이제 느슨해지는 대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관유 온유가 너그럽고 여유 있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수초기 유용이나 좋게 용납하면 돼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그러나 비발강 강의즉 그 강의라는 말이 있지요. 아주 강경하고 굳센 것 그런 것들을 바라지 못하게 되면 부족이 유집기라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허실실이라는 말도 있고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으로 강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자기의 그 부드러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고로 교여지 후에 계지위여즉 가히 보기길다라. 그래서 여기에 주역에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교여 서로 믿음으로 서로 사귄 다음에 위여 위엄으로서 이어서 말을 했으니 그렇게 돼야만 기람을 보전할 수 있더라는 거죠. 구, 도, 유의, 부지의, 무의, 위지즉, 진실로, 도자는 다만 도자예요. 한갓 도자예요. 한갓, 그, 유의, 부지. 서로 믿어주는 것만을 잊고, 무의, 위지즉, 위엄으로서 함이 없게 되면, 인장, 만의지심이 생이. 무 위비지자의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장차 소홀히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마음이 싹이 터서 무외비지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될 거다. 그러니 기능상 복이 유홀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늘상 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야. 차 위여지 길인 차 위여지 길이 성인지 심기하라. 그러니 여기에서 위여라는 두 글자 위여를 해야만 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가르침이 성인의 깊은 경계가 된다 이거죠. 그 말 괜찮지 않습니까? 상활 걸부 교여는 신이 발지야오. 걸부 교여라는 그 말은 믿음으로써 뜻을 이렇게 표출하게 해준 것이고 일인지신이 조기 발 상아지지라. 여기 일인지신은 임금의 자리이지요. 부드러운 임금의 믿음이 좋기 아랫사람, 윗사람 모든 사람들의 뜻을 이렇게 밖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거고 위여지 길은 이이무비야세라. 위여를 해야만 길하다는 것은 소홀히 여겨서 대비함이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위여의 길을 해야만 된다. 위여를 해야만 된다는 것. 하지지는 아랫사람의 뜻은 종호상자이니 윗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니 상이 이 부신으로 접어하즉 윗사람이 부신으로서 아랫사람들을 대접하게 되면 하역 이 성신으로 사기상거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참된 믿음으로서 그 윗사람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걸부교연이 그 믿음이 사귀는 것과 같으니 유 상유 부신하야 윗사람이 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발기하 부신지진이 그것으로 아랫사람들의 부신의 뜻을 발 출발하게 나오게 하니 하지 종상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유 상지 음성자라. 저 그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위여지 소이 길자는 그 위험이 있는 것이 기람이 되는 까닭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 약, 무, 위험이면 만약에 위험이 없으면 하, 이만지, 이만이 무, 기비 아니 아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없신 여겨서 경계하고 대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위, 무, 공, 외, 비상지도라. 그것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윗사람을 대비하는 도가 없는 거다. 여기서 빗자는 비상지 구청해라.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윗사람이 나를 책망할 거 아닌가? 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빗자다. 태유즉 인장 이지이 무외비지심이라. 너무 유약하다 보면 사람들이 장차 소홀히 여겨서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없게 될 것이다.